이거 한번 이거 돼지고기가 잘 있습니다, 형님. 제대로 익고 있어요. 네. 어허, 참. 바위 들어갈게요. 예. 아이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낙신의 밥상입니다. 아, 오늘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, 돼지고기. 네, 뭐, 낙신 밥상에서 두루두루 먹는 돼지고기인데 참 희루애락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, 서민 음식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사람과 좋은 또 단백질 보충도 하면서 또 사이다 안주로 딱 곁들이는 아주 좋은 네, 그런 음식이죠. 오늘 또 이렇게 깊은 산중에 와서 또 저희 히카리스 양희창 대표님이랑 아 오늘 뭐 좋습니다. 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기 자르시면서 안녕하세요. 고기 자르고 있습니다. 아 고기 맛이 뭐 이거 야 처음에는 지금 이제 목살이거든요. 예, 아 참 좋습니다. 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준비를 했어요. 예, 그래서 해가지고 뭐 기름장도 하고 쌈장도 하고 해서 또 맛있게 먹어야지. 또 우리에게 우리 또 사부님이 또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시네요. 예, 좋습니다. 고생을 너무 하셨어요 오늘 저 때문에. 예, 그래가지고 맛있게 또 함께 해야죠. 아따 만나봤다. 빨리 드세요. 먼저 아니 진짜 드셔도 됩니다. 네, 어제 네, 촬영은 네. 뭐 어차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. 드세요. 원래 아, 뭐, 막상 하면 많이 안 먹어야 되나. 됐다. 아 만나게 한번 먹어보자. 아이고. 됐습니다. 예. 고기 너무 크네. 자, 아유 환장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고생. 네, 아이고 오늘 저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첫 산정 오지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한잔 하시죠. 예. 아이고 좋습니다. 아 박쥐 누우네요. 기네요. 네, 쬐끗쬐끗. 네. 제대로 옵니다. 오늘 또 낚시대로 그때처럼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또 저 누워러 갈 때 그때 박쥐 잡았잖아요. 아 너무 많이 걸어봤죠. 자 한잔 먹겠습니다, 지금 여러분. 이게 맛있는 거 또 이렇게 저만 먹어서 죄송하고요. 죄송합니다. 예. 한잔하겠습니다. 오늘의 사이다는 저기 제주도에서 온 한라산 21년산 사이다입니다. 예. 아이고 남들이 독하다고 하는데 안 독하네요. 다래요. 아이고. 진짜 잘 익었네. 야, 역시 이게 이 사이다 안주는 확실히 돼지고기가 진립니다. 너무 맛있네. 아. 뭐든지 밖에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만. 그러니까요. 에이. 라면도 맛있잖아요, 밖에서. 에이. 아이고, 집에서 혼자 라면 먹으려면은 그게요? 안 없어요. 아이, 저주. 아유. 이게 그 낚시를 다니면서 이게 먹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매번 이렇게 잘 먹을 수는 없죠. 낚시 다니면서 또 밤이슬도 많이 맞고 배도 곪고 뭐 그러는데 그렇죠. 또 이렇게 또 맛있게도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또 낚시에 또 참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더 하겠습니다. 아이고 자, 아이고 깜짝이야. 아유 배터리를 바꿔야겠네. 깜짝 놀랐습니다. 아유 아유 난로까지. 여기는 다 꺼지는 데인가 봐요. 아, 시동도 꺼지고. 아유 느낌이 카페들 금방 나네. 이게 불량이라 그래 봤자 고장나가라 이렇게 되나. 아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? 참 희한한 동네예요. 아니 여기 근데 네. 뭐 진짜 뭐 우스갯소리 있지만 네. 네. 또 인명 사고도 많이 나오고. 네. 참 희한한 동네예요. 갑자기 막 바람도 불고. 사람이 이렇게 한번 무섭게 생각하잖아요? 그러면은 안 걷잡을 수 없어. 네.
하지만 그런 걸 네,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. 그렇죠? 개인이고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믿지 않습니다. 봤으면 뭐 벌써 옛날에 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그렇게 깊은 고리며 산이며 그렇게 다니면서 봐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. 작년에 한번 제가 영상 네. 여자 울음소리 네. 그때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. 살짝 처음에 살짝 오싹하다가 나중에 짜증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저 산에 거기 반대편에 솔직히 네. 올라와서 찾으러 갔다고 뭐. 아니 그걸 왜 찾으러 가냐고. 그냥 차이들한테 자면 되지. 거 참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찾으러 갈 거세요. 솔직한 아. 얘기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잔데요. 아, 짜증났습니다 그때. 아. 이거 많이 먹어줘야죠. 이따 또 낚시 말아가면 맛이 어떠십니까? 너무 기가 막혀요. 이거 뭐 계속 부릅니다. 가야죠. 한잔하면서 계속 가야죠. 아 오늘은 특별히 술 마십니다. 노동의 대가인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 오늘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어 되게 느려. 어 쫄았다. 살짝 살짝 쫄았다. 살짝. 뜨겁습니다. 예. 예. 아이고. 아. 됐습니다. 얘는 이게 좋다고요. 드세요. 드시죠, 드시죠. 예. 아유. 쫄았네. 제대로 쫄았네요. 맛있을까요? 너무 맛있겠는데요. 좀 짭짤하네요.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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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뭐, 땀 흘렸으니까. 아유,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 계기도 다 익었습니다. 아유, 드시죠. 이 헹궈야지. 어우. 헹굼용이에요. 아, 뜨겁습니다. 사이다라도 좀 먹어야 저 귀신 나오는 저 귀신골에서 그래도 아 기운 안 죽고 버텨내죠. 그렇죠. 예. 아 여기 유명하잖아요. 아주 유명한 데죠. 진짜 전국에서도 아마 파파이브 안에 들지 않을까 그 생각하네요. 귀신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궁금해요 진짜. 근데 귀신 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 많죠 많죠. 보고 싶어요. 궁금해.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부하가 밑에 대원이 그러더라고요. 그놈 아가 신내림을 받고 이제 저게 무속 일을 하던 친구인데 귀신을 아무나 또 못 본다고 하대요.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.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. 아, 또 그래요? 예. 예전에는 왜 옛말에는 뭐 몸이 허약하면 본다. 예. 그런 말 많았잖아요. 근데 뭐 그 친구 얘기로는 또 그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. 또 아무나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한테도 아유 선배님은 뭐 죽다가 귀신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야 동생한테요. 예. 아유. 귀신이 안 온대요.
거참 이거. 그럼 평생 볼 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? 봤으면 돼. 솔직히 낚시 다니면서. 예예 네, 예. 네, 네. 봤었어야죠 제가. 그렇죠. 네. 몇 번을 마주쳐야지요. 뭐. 솔직한 얘기. 갈 때마다 봤었어야 돼요. 아, 그죠. 워낙 오지로 그쵸? 다니시고 혼자 다니시고 멧돼지만 뭐지 뭐. 그렇죠. 아 멧돼지는 1순위 1순위. 너무 맞닥뜨리는 게 많으니까. 네. 아 그만큼 동생이 정숙하고. 네. 사람 표시를 안 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진짜 이런 거 하러 갈 때는 네. 쉽게 또 안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요거 하러 올 때는 또 잘 보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상한 애들이야. 그거 맞아요. 저희 사부님이 원래 이제 직업이 목공을 제작하고 만드시는 분입니다. 예, 진짜 뭐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의 활이죠. 어떤 그 보편 옛날로 치면은 이제 서민들부터 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그 목공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삼자 모양의 갖고 멋있게 탁탁 쓰는 그런 가공이 아니고 예, 목공인데 뭐 그런 활 내용은 뭐 또 이게 다시하게 여기 또 이 영상에서는 담을 수는 없지만 예, 아주 뭐 속된 말로 요새 말로 뭐 기술자입니다. 예. 근데 사부님 다른 분들이 네. 다 보면 네.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된다고 하죠. 사부님 그렇죠? 얼굴과 예.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.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매치가 안 되는데 또 그런 또 분야와 또 이렇게 또 있잖아요. 또. 그렇죠. 예. 맞아요. 저보다 더 빡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. 옷이랑 뭐 이제 뭐 좀 이런 게 제가 그래서 그랬지 오늘 왜 사냥복을 안 입고 오셨어요? 아 그러니까요. 오랜만에 일하고 예. 바로 나와서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. 예.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 예. 저도 감사합니다. 오늘 고기 잡으면은 저희 사부님이 오화를 해주신 거예요. 오화를. 아. 저는 이제 거기서 예. 멈춰서 오화를 한 거고. 낚시인의 밥상 너무 서두가 길을 것 같아요. 제가 편집을 잘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막게 하다 보니까 서두 없이 하다 보니까 아, 항상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조만간에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약속 하나만 뭐 라면이라도 먹을지언정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 소박한 밥상 또 소박한 또 한 잔. 예, 그렇게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항상 감사드리고, 언제나 건강하시고, 598을 뛰어넘어서 698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